올해 1학기부터 전국 약 3,0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도입된 늘봄학교. 정규 수업 시간 전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돌봄의 양과 질을 높였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와 초등 과정이 운영되는 178개 특수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 2학기 늘봄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1학년의 80%가 참여를 희망했는데 정부는 각 학교에서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과 공간 확보에 힘써 초등학교 1학년 돌봄 대기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시도교육청과 늘봄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일선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늘봄 실무 인력을 총 9천여 명 배치했습니다. 각 학교에서 늘봄을 전담 관리하는 늘봄 지원실장은 내년부터는 지방 공무원을 늘려 배치할 예정입니다. 늘봄 지원실장은 지방 공무원을 순정하여 배치하며 늘봄 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 교육 공무원 인사 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합니다. 2학기엔 기존 교사들 중에서 선발하는데 임기에 한해 늘봄 지원실장 업무만 맡고 이로 인한 교사 결원은 신규 임용을 통해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1학년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만 5천여 명 규모의 강사 인재풀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에서도 늘봄이 운영되는 만큼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지원 인력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